다녀왔고 또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세상에. 들었던 건데 저도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고 그게 정말 이렇게 왔다가는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출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가출을 하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. 아무것도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잡히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는 저랑 같은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. 친구들밖에.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저희 그 소년원의 오연아 회장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저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되준 거예요. 그리고 정말 0.1%의 확률로 저를 꺼내주신 거예요. 수갑을 차지 않게.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. 아, 나 이런 사람 돼야 되겠고 죽어도 이 사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저희 아이들이 되게 거칠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. 속으로는. 그래서 그 상처를 좀 씻겨주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동생들한테 저도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 일을 하게 됐어요. 정말 기회가 안 돼서 못한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 한마디씩 해볼까요? 제가 여기 온지 며칠은 몇달 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예센터가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와 같은 방황의 시기를 겪으셨으니까 저희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먼저 와서 막 말도 걸어주시고 막 고민 있으면 항상 와서 먼저 말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주겠다 이러고 소년원 출신인 것도 제가 후에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선생님이 약간 저희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. 귀엽다.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? 저희 그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. 작정하고 나왔네요. 작정을 하셨습니다. 예, 예. 자, 박수로 쳐야 돼.